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북한에 타격하려고 도입한 대표적인 전투기가 하나 있죠. 바로 F-15K 전폭기입니다. 이 F-15K 전폭기에서는 F-15 계열기들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슬램이알 미사일을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스트라이크 이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슬램 이글이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은 F-15K 전투기에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주로 슬램이알 미사일이 아니라 타우러스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거대해 보이는 이 미사일은 어떤 연유로 우리가 도입하게 된 것일까요? 1990년대 적진 깊숙이 있는 중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대지 임무 방식으로는 저공 침투 방식에서 장거리에서 그냥 정밀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쏘고 튀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앞다투어 가지고 정밀 공대지 순항 미사일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미국도 이스라엘이랑 파바이 미사일을 만들기도 했고 슬램 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공동으로 스톰 섀도우, 프랑스에서는 스카이프라고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죠. 근데 독일은 뭐 없었어요. 진짜 뭐 없었어요. 아무리 독일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많이 했고 또 당당하게 유럽의 일원으로서 우뚝 섰다지만 장거리 타격용 미사일들을 손쉽게 보유하기가 쉬웠겠어요? 이제서야 뭘 좀 도입해보려고 어깨를 딱 펴고 주변을 보니까 쓸만한 물건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프랑스가 절찬리에 써먹던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아파치 미사일이었죠. 이 아파치 미사일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원판인 물건이었고요. 사거리는 300km나 되었습니다. 주로 활주로 파괴용 자탄들을 갖다가 장착하고 군용 활주로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죠. 이미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돼가지고 탐지나 요격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독일도 아파치 미사일을 좀 판매해달라고 프랑스에 요청했습니다만 프랑스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당연하지만 독일이 장거리 타격용 무기를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때 트라우마가 가득한 프랑스한테 달라고 하니 프랑스로서는 절레절레하면서 이런 지하에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급하게 요구사항에 맞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들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미티어 미사일을 개발했던 MBDA 그리고 보포스사가 협력을 해가지고 독일이 원하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새로운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개발되어져서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타우러스 미사일입니다. 체급은 1.4톤으로 슬램 ER에 비하면 2배 정도 체급이고 파바이랑 비교했을 때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탄두 중량도 무지막지해가지고 무려 500kg급의 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슬램 ER이나 파바이 혹은 프랑스제 아파치 뭐 영국이랑 프랑스가 동시에 개발한 스카이프와 스톰 섀도우와 비교해도 훨씬 더 탄두 중량이 높았죠. 그리고 이 탄두는 무려 메피스토 탄두라는 이름의 강화 콘크리트 전용으로 만들어진 관통 탄두인데요. 최신 대전차 미사일에서나 사용하는 탠덤 탄두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탠덤 탄두는 장갑을 관통한 즉 철판이나 뭐 강화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성형 자격 탄두를 앞 뒤로 배치시킨 겁니다. 앞에 있는 게 보조 탄두고요. 뒤에 있는 게 주탄두예요. 이 앞에 있는 보조 탄두가 먼저 터지면서 성형 자격탄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전차에 설치된 슬레다머, 폭발 반응 장갑 이런 것들을 날려버린 다음에 0.0035초 뒤에 주탄두가 폭발하면서 진짜 장갑을 뚫고 들어가는 식이었죠. 다만 타우러스에 장착하는 메피스토 탄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전차 미사일들에 달리는 탠덤 탄두랑은 약간 원리가 달랐습니다. 앞에 구경이 좀 큰 대신에 짤막한 성형 자격 탄두가 하나 달려 있고요. 뒤에는 얇지만 긴 지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주탄두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성형 자격 탄두가 아니에요. 일반 고폭탄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적 전차를 무조건 뚫고 들어가야 되는 대전차 미사일과는 달리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적의 시설을 주로 공격하다 보니까 뚫고 들어가서 터져야만 충분하게 적의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앞대가리 달려있는 요 성형 자격탄이 목표에 맞으면은 강화 콘크리트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군형으로 주탄두가 쑤셔 넣어지고 충분히 한계점까지 도달하면은 응기하는 식이죠. 이 때문에 무려 강화 콘크리트를 6m나 뚫고 들어가가지고 터질 수가 있었습니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기존의 터보제트 엔진에 비해서 연비와 추력이 굉장히 늘어났다 보니까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무려 500km에 달하죠. 동체급의 미사일인 파바이가 100km 언저리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게다가 속도도 마하 0.95라 가지고 거의 초음속에 준할 정도로 빠른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중간 유도 수단으로 관성화법 장치랑 GPS가 서로 오차를 보정해주면서 정확하게 적이 있을 만한 위치에 날아갑니다. 게다가 미리 입력해둔 지도를 통해서도 미사일의 탐색기가 계속 실시간으로 앞을 보면서 탐색기에 들어온 시야와 사전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 혹은 지도들과 계속 대조해보면서 오차 보정을 해가면서 날아가다 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조종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날아갈 수가 있죠. 중간 유도 수단만으로만 원형 공산 오차 기준 1m 정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적어도 지형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의 탐지되기가 어려운 적어도를 계속해서 빠르게 침투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격이 어렵겠지. 게다가 타우러스 미사일은 스텔스 설계도 적용이 되었어요. 이렇게 표적 상공까지 다가간 타우러스 미사일은 표적 상공에서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리꽂는 극강화 자세를 취하게 되죠. 이러면 탐색기가 훨씬 더 넓은 시야로 표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영상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투기에 스트리밍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미리 입력된 좌표와 표적의 영상 정보를 동원해가지고 탐색기로 본 표적이랑 미리 입력된 영상 정보랑 일치하면은 거기로 때려맞는 발사 후 방역도 가능하고요. 그냥 무장 통제사가 이놈이 나쁜 놈이다 별도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때려맞는 것도 가능하죠. 이 때문에 이동하는 표적에도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군이 무려 900발을 도입했고 스페인군이 45발을 사가는 등 나름 불티나게 팔리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미사일은 전 세계 어느 누구가 생각해도 대한민국과는 인연이 없을 걸로 판단되어지는 무기였습니다. 일단 한국군이 전시에는 한미연합군의 형태로 활동하다 보니까 미군이랑 후속군수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제를 많이 선호했거든요. 게다가 유럽제 무기인 타우러스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도 없었고요. 당연하게도 우린 죄다 미제 전투기 사용하고 있으니까 미국한테 양해를 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이면은 미국제 전투기에 인티그레이션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안 그래도 슬레미아보다 비싼 타우러스 미사일을 갖다가 인티그레이션 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이거를 장착한다? 한국이 그만한 돈이 썩어 넘쳐날까요? 예상대로 한국군은 F-15K 전투기에서 슬레미알 미사일을 도입해가지고 땜빵용으로 쓰고 나중에 제즘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해가지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즘은 사거리 370km짜리 미국제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유도 방식이나 성능, 뭐 사거리, 탄두 중량까지도 타우러스보다 열등한 물건이긴 합니다. 소수의 고성능 미사일을 사용해가지고 적진을 조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성비가 좋은 미사일을 갖다가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우르르 쏟아붓자라는 개념으로 이 제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즘은 타우러스보다는 성능은 좀 처지지만 가성비는 좋은 미사일로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북한을 타격해야 되는 무기들이 태부족인 상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성비도 중요했었어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즘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 뜬금없는 문제가 하나 터져버립니다. 제즘은 당시 아직 개발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즘이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날개를 피면서 날아가야 되잖아요. 당시 제즘의 개발 과정에서는 제즘의 날개가 왼쪽으로만 접혔기 때문에 F-15의 주익에서는 좌측 주익에는 제즘을 장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즘을 한 발밖에 운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에서는 급하게 미국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조금 소요되니까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제즘의 한국 수출을 허가를 했습니다만 미 의회에서 기술보호 문제 때문에 한국의 제즘 수출을 계속 보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점점 도입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연평도에 수백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연평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는 급하게 K9 자주포를 이용해서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려고 했지만 대포병 레이더나 관측 수단도 부실해가지고 적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공군에서는 F-15K 전투기에 공대지 무장으로서 제2담 유도폭탄을 장비시킨 채 연평도 상공으로 출격시켰습니다. F-15K가 딱 등판하자 곧바로 연평도 상공에 있던 북한군 전투기들이 퇴각하면서 연평도 상공의 제공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담을 이용해가지고 적진을 타격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은 전투기로 공습을 가하면은 확전이 될까봐 우려스러워가지고 당시 한국 정부로서는 쉽게 투하 명령을 내리질 못했고요. 설사 공습을 허가한다고 해도 제2담으로는 조금 위험부담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2담의 사거리는 20km 정도라가지고 만약에 적진을 공습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북한군의 방공망 사거리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따라서 격추 위험이 크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꺼려지는 카드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거리가 긴 슬레미알이나 뭐 파바이 미사일 이런 걸 동원하기에는 전시에 북한의 중요한 진짜 완전 중요한 표적들을 갖다가 때린다고 가정해도 수량이 태부적인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군은 급하게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들의 수량을 늘려야 될 필요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뭐 사올 게 있나 보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슬레미알 미사일은 단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파바이는 80년대 기념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체급에 비해서 그 능력치나 성능이 좀 떨어졌죠. 제즘은 아직도 수출 허가가 안 났고요. 그래서 결국은 타우러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타우러스를 별도로 F-15K에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기에는 미국 정부랑 보잉사의 승인이 당연히 필요했고요.
다행히도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그때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보잉사랑 급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다 승인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돈만 대주면은 곧바로 타우러스를 F-15K에 인티그레이션을 해주기로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타우러스가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원래는 공군 몫으로 할당된 적의 중요 시설 250개를 무력화시키려고 제즘 미사일을 2천억 원에 260발을 도입해 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타우러스는 260발을 사오려면 5천억 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제즘도 점점 가격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가성비가 안 좋아진 데다가 북한의 위협이 당시 엄청나게 증대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떡하니 5천억 원을 승인해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죠. 세 번째는 타우러스를 5천억 원에 260발을 사오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했어요. 왜? 인티그레이션 비용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초기에 5천억 원으로는 170발밖에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공군 몫으로 할당된 250개의 중요 표적들을 갖다 무력화시키려면 당연히 170발로는 부족했지. 그래서 추가 사업을 벌여가지고 2차 사업으로 90발을 추가로 사오기로 하고 이참에 기술 이전도 받아가지고 한국형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만드는 기초로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한국군에 260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이 도입되어져가지고 김정은의 모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타우러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의 그런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국군용 타우러스가 생산된 직후 이 타우러스 미사일은 단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미사일이다 보니까 추가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한국이야 특이한 상황이라서 한 거고.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급하게 서방으로부터 스톰 쉐도우 미사일을 제공받아가지고 러시아의 중요 시설들을 타격해가지고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스톰 쉐도우 미사일보다 고성능인 타우러스 미사일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젤렌스키가 독일 정부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공유해달라고 요청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게다가 다른 나라들도 이제 안보 위기가 불거지다 보니까 타우러스 미사일을 사오기는 사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종되고 생산라인이 닫혔으니까 생산라인을 다시 살려낼 때까지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생산라인을 다시 어거지로 살려냈다 보니까 이 생산라인 살려낸 비용, 설비 투자비 이런 것들을 미사일 가격에 포함시켜야 돼서 이 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겠죠. 인도가 되려면 또 한참 걸리겠고 따라서 한국이 타우러스를 미리 쌀 때 우르르 잘 사둔 거죠. 그리고 한국군은 지금부터는 이제 타우러스를 추가 구매하려고 걔네들이랑 같이 줄을 쓸 필요도 없어졌어요. 원래 타우러스의 제작사는 하도 이 미사일이 비싸가지고 잘 안 팔리니까 한국이 대량 도입하는 겸에 기술까지 다 같이 넘겨가지고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도와주고 자기들은 그 기술료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식으로 방침을 바꿨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게 천룡 공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랑 달리 속도가 드디어 마하 1을 넘는 초음속을 자랑하고요. 사거리가 무려 800km나 됩니다. 탄도는 타우러스처럼 역시 메피스토 이중 관통탄두를 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이죠. 요즘은 돈 싸들고 가서 팔아달라고 해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게 바로 공대지 순항미사일 계열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렇게 타우러스 미사일을 대량 도입함으로써 영원한 화력 덕후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게 되었죠.